그 제우스는 그 자신이 신의 제왕이다. 신의 그 대신이라고 하는 그 위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여신들이나 요정들이나 인간의 여인들을 강압적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.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.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변신시켜 가면서까지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합니다. 노력하는 신입니다. 먼저 그 헤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, 자신의 아내가 되는 헤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헤라에게 계속 구애를 합니다.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고. 그러니까 자기 그 여동생이 되죠. 쉽게는 그렇죠.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누나가 되고, 세상에 토해진 순서로 따지면 여동생이 되죠. 그래서 헤라에게 계속 구애를 합니다. 헤라는 대단히 아름다웠던 여신입니다. 자,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통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헤라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아름다움을 경합버릴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. 그리고 또 누구의 아내입니까? 제우스의 아내입니다. 당연히 아름다웠을 겁니다. 자, 그 헤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애하는데 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. 왜요? 알잖아요. 메티스하고 사이에서, 테미스하고 사이에서, 무네모신 이미 알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. 그러자 이제 첫 번째 변신이 이루어집니다. 제우스의 어페어와 관련된 첫 번째 변신입니다. 그래서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합니다. 포세이돈은 트리아이나를 상징으로 가지고 있죠. 삼지창.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서 올림푸스 신궁에 비바람이 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비바람이 치게 해달라고. 예. 그 비바람을 치게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놓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을 합니다. 뻐꾸기로. 그리고 어디로 향해서 날아가냐면 이렇게 극심한 비바람 속에 그 힘없는 뻐꾸기가 비에 흠뻑 젖어서 날개짓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를 향해서? 불 켜진 헤라 여신의 창을 향해서 날아갑니다. 헤라 여신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창을 닫기 위해서 창가로 갔다가 비에 흠뻑 젖은 불쌍한 뻐꾸기가 불 켜진 자기 방을 통해서 날아오는 걸 지금 보고 있죠? 헤라 여신은 자애로운 어머니 여신입니다. 헤라 여신은 누구의 어머니상을 그대로 받은 여신이냐면 가이아 여신의 자애로움을 그대로 받아오는 여신이 헤라입니다. 그 이유는 가이아 여신은 헤라 여신에게 헤라 여신의 혼인잔치 때 황금사과를 하나 선물합니다. 이 황금사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자신의 능력은 자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응징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. 양면성을. 자유로운 어머니 모습을 그대로 받아옵니다. 그러니까 매몰차게 뻐꾸기가 애가 왜 저러냐 그리고 문 닫고 이러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 뻐꾸기가 날아들어서 그 온몸이 얼었던 그 추위를 녹여주면서 가슴이 이렇게 안아주겠죠.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.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.